중국 아닐까요? 중국? 아, 중국이 생각했어요. 아, 중국인들 되게 돈을 많이 쓰고 아, 그죠. 중국의 이제 부유한 분들이. 네. 아. 또 우리, 어. 아, 저도 중국이라 생각해요. 어. 저는 약간 중국 친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 근데 이제 애들이 워낙 허세를 많이 불고 그러니까 심심이 꽤 커요, 그리고. 심심이가? 네, 맞아. 심심이가 꽤 커요. 그래서 좋은 의미로 뭐든 네, 굉장히 좋은 의미로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결혼식도 너무 무지 특이하지 않을까. 허세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지금 약간 약간 보라 좋은 마음이야, 좋은 마음. 네. 자, 우리 그러면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중국, 우리 장영문이 생각했을 때는 어느 나라가? 저도 중국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아, 중국이죠. 네,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 90년대생들 자기 만족 중요한 세대라서 그리고 외동딸, 외동아들 많이 있으니까 양쪽의 부모님이 많이 지원해줘요. 그래서 결혼식 비용은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모아서 네, 모아서 쓰고 그리고 그 결혼 예금. 예금. 그리고 신혼지, 싸금, 귀걸이, 목걸이. 팔찌 예물 같은 거 단지 네, 네. 사금 결혼식 한 번밖에 없으니까 크게 화려하게 성대하게 할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한 번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하는데 몇 번을 또 하는 사람들 그런 하기 전에 다 그렇게 한 번만 생각한 거죠. 중세분 아 저도 일단 중국 뽑았고요. 근데 뭐 허세라기보다는 체면 예, 체면이 진짜 아,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큰 뭐 반지, 큰 반지, 귀걸이 이렇게 해가지고 남들의 눈치, 남들의 생각에다가 신경 많이 쓰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아, 진짜 나쁘다. 왜냐면 아니, 쟤는 나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아, 그리고 90년대생들 거의가 자기 만족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세가 중국하고 살이 안 좋네요. 자, 좋습니다.